헤라, 헤라. 안녕하세요. 에르모입니다. 오늘은 케이준 감자튀김입니다. 케이준 시즈닝을 더 쉬운 감자튀김은 감칠맛은 물론 매콤하고 짭짤한 맛. 그런데 케이준 시즈닝은 어디에서 온 걸까? 바로 남부 루이지애나에서 왔습니다. 그럼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먹던 음식이었나? 그건 아니고요. 17세기 초 캐나다로 이주해온 최초의 프랑스인 아카디안들이 현지 재료와 더불어 프랑스식 양념을 더해 케이준 시즈닝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리마 1705년 영국 왕실로부터 충성 냄새를 가능하다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이었던 그들은 단호히 거절하였고 그로 인해 14,000명 이상이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해안을 따라 미국 남부로 이동하였고 지금의 루이지애나에서 케이준 시즈닝을 수정하고 전파시켰다고 합니다. 여튼 오늘 날씨가 더운데요. 빨리 튀겨서 맥주 한잔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국산 감자를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그럼 케이준 감자튀김 출발해 볼까요? 감자는 큼지막하게 썰어주세요. 이 정도 크기면 되겠습니다. 물에 담궈 전분을 빼주세요. 저는 레몬즙이나 깔라마시를 두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케이준 시즈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 가루, 마늘 가루, 양파 가루, 고운 고춧가루, 고운 소금, 흙 후추인데요. 백 후추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사용하시면 더 맛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카이엔 페퍼 조절하세요. 오레가노, 타임, 파슬리 잘 섞어주세요. 벌써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다시다입니다. 향미진진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살짝만 넣어줄게요. 감자를 건져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물기가 정리가 되셨으면 소금을 살짝만 뿌려주세요. 반죽물을 만들어 볼까요? 튀김가루, 전분가루, 그리고 만들어둔 케이준 시즈닝, 물, 식용유를 붓고 초벌로 4분에서 5분 정도 튀겨줍니다. 꺼내보겠습니다. 감자를 식히는 동안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보너스! 튀김가루, 전분가루, 아까 만들어둔 케이준 시즈닝, 물, 조물조물 잘 섞어주세요. 치킨 투하! 향이 너무 좋아. 꺼내보겠습니다. 이번엔 감자튀김을 완성해봅시다. 살살 섞어서 투하! 이렇게 빨갛게 색이 올라와요. 먹음직스럽죠? 건져볼게요. 식기 전에 파마산 가루, 파슬리도 솔솔, 시즈닝도 뿌려줄게요. 우선 맥주 한잔 마시고 사랑이 넘치네. 한잔 빨아 비리고 좋다. 감자튀김도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 장난 아니구만 이거.
와. 왜 이렇게 고소해? 이 케이준 특유의 맛과 감자의 퍼스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감자튀김을 먹어보네요. 바삭바삭. 이번엔 케찹을 살짝 찍어서 한 입에 역시 감튀와 케첩은 천생연분이네요. 그리고 아까 살짝 튀겨놓았던 케이준 치킨도 이것도 맛있어. 이거 맥주 안주는 물론 아이들 간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우와. 같이 먹어, 같이, 응, 같이 먹어야 돼. 맛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에리모였습니다.